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여자 고등부의 200m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로 이제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대표로 나오고 있는 전서영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어제 100m에서 깜짝 쇼를 일으키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네. 경명여자고등학교 지금 보이고 있는 전서영 선수 어제 100m 금메달 땄잖아요. 네. 6레인에 오늘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벌로는 5레인의 송수아 선수 네. 전라남도 최고 기록은 0.04초 차이로 네. 전서영 선수가 기록 면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네. 올해 시즌의 랭킹 1위는 전서영 선수고요. 네. 송수아 선수가 랭킹 2위입니다. 네. 자, 최지현 선수 보이죠? 네, 어제 100m에서 5위를 했었고요. 네, 1레인에 있고요. 3레인 경기 대표 한예은 선수입니다. 또 서울 대표 나오고 있는 강수현 선수, 또 전남 대표 송수아 선수 5레인에 있습니다. 아, 6레인 대구 대표 전서영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경기 대표 박은서 선수 오늘 7레인에서 경기를 뛰겠습니다. 자, 8레인 경북 대표로 나오고 있는 신가영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레인에는 인천 대표 유영은 선수가 마지막 9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유영은 선수가 이렇게 결승에 잘 못 올라오는 선수인데 네. 자, 연습을 많이 한 걸 보이는데 어쨌든 9레인에 있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유영은 선수 네. 제가 보기엔 땐 루키거든요. 예. 자, 유영은 선수도 앞으로 계속 발전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자, 기록으로 보아서는 5레인 전남의 송수와 네. 6레인 대구의 전서영 선수가 금메달을 놓고 겨룰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박은서 선수가 7레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가영 경북 제육고등학교 신가영 선수가 8레인에 있고요. 네. 출발했습니다. 2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자, 곡선주로 해서 또 빠른 스피드로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서영 조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서영 또 송수아의 대결이에요. 자,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할지 전서영이 마지막에 또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갑니다. 자, 대구 대표의 전서영 선수 금메달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중구 육상연맹 회장배 때 네. 전서영 선수가 금메달, 네. 송수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네. 자, 오늘도 똑같은 중고대 때와 똑같은 그런 경기를 연출하고 있죠. 네. 자, 올해 시즌의 200m 챔피언은 현재 전서영 선수입니다. 예. 근데 전서영 선수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금메달을 따도 무표정. 좀 포커페이스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은메달을 따도 무표정. 네. 자, 본인의 최고 기록은 25초 07인데 네. 오늘은 25초 09가 나왔죠. 아주 근접한 기록이었습니다. 네. 자, 대구 대표의 전서영 선수가 오늘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또 전남 대표 송수아가 은메달, 경기 대표 한예은 선수가 오늘 동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레인에 있는 경기 대표 덕대고등학교 네. 1학년에 재학 중인 한예은 선수는 네. 100m에서는 7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저는 볼 때 올해 시즌에 처음 봐요. 네. 한예은 선수가 예. 틀림없는 루키가 분명한데 네. 한예은 선수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전서영 또 송수아에 이어서 또 한예은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동메달을 차지하는 모습이었고요.